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집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와. 우리 엄마가 왕씨. 내가 항상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왕씨, 우리 할머니가 강씨. 왕씨가 드문 왕씨. 네. 원래 본은 중국이죠. 오늘 본 중국, 왕씨가 본이 중국이잖아. 왕서방 뭐 하는 거 있잖아. 네. 노래 그거 있잖아. 네. 응? 한국은 이제 얼마나 됐어요? 한 97년도에 왔어요. 한국에서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응? 진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니 있잖아. 언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한 거야. 네. 왜? 언니는 인복이라는 단어가 있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없는 줄을 알고 있어. 아니, 있어. 착각하지 마라. 만약에 언니 지금 한국에 네. 맨 땅으로, 맨 주먹으로 한국에 왔어. 아무것도 없이 왔어. 안 그래? 네, 네. 한국에 이만큼 와가지고, 네, 네. 이만큼 사는 거, 그나마 인덕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해서도 못 사는 사람 많아.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오신 지 10년 됐다 했지만은, 내가 6년 전부터 말하자면, 네. 6년 전, 4년 전, 3년 전부터 언니 그냥 꼬꾸닥했어. 말하자면 네. 꼬꾸닥이 뭐냐,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가 다 투자를 한 거지.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언니 지금 서류 정리, 나한테 서류 정리하러 온 거야. 서류 정리? 그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지금 소송권의 서류 종류. 내가 소송에 이길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저기 간자고 연관이 돼 있을 거야. 긴급만 대답해요. 고기 까딱까딱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고기만 까딱까딱 그래요? 네.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얼마나 무식해 보인 줄 아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무식해 보인다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있지? 소리 지를 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고 있지? 이러고 예. 있다고요. 제가 습관이 좀 이런 거. 아니요. 네네. 주눅 들을 필요는 없는데. 네. 아니 긴장해서 그런 거. 긴장할 필요 없어. 긴장은 내가 해야 돼. 왜? 맞춘 것도 내가 맞춰야 되는데 당신은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왜 당신이 긴장을 해? 내가 긴장해야지. 네. 안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그치? 네. 응? 한번 물어볼게. 네. 3년 전, 2년 전부터 네.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에다가 투자를 했어. 네. 그치? 네. 그래놓고 지금 네. 언니가 네. 말하자면 그 좀 한 1억이 조금 못되게 보이지만 그 좀 그 돈을 투자한 걸로 보여. 근데 10원 하나도 못 끊는 걸로 보여 지금.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언니는 내가 봤을 때 회사한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사람한테 말하자면, 말하자면 우리가 브로커라 그래야 되지. 네. 야, 너 돈 뭐 10만 원만 내놔봐. 내가 뭐 100만 원 만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내놔봐. 내가 1000만 원 만들어줄게. 말만 믿고 한 사람한테 믿지 말아야 될 내 지인이죠. 지인. 친한 지인이죠. 어쨌든 친한 지인 소개를 했던 어쨌든 지인이죠. 그러니까 언니는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지인이 신용도를 믿고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맞지 않나 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회사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냥 어디다 투자한다더라. 네. 어디다 투자한다더라. 네. 어디다 투자한다더라. 언니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네. 내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 몰라요. 몰라. 그리고 한번 돈 나가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 조만간에 이거 터지면 이 돈이 나온다더라. 하니까 또 네. 돈을 그 돈 맞게 해서 또 돈을 또 넣은 거야. 네네네. 맞죠? 아, 맞아요. 맞는 것만 대답해. 괜히 나 손질렀다고. 네. 아니 그걸 응하지 마라. 아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데 사람 하나 잘 못 만나서 언니 네. 인생 2년 전 지금부터 2년 전 3년 전 네. 정말 내가 너무 가슴 아리를 너무 심하게 했을 거야. 맞아요. 너무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너무 심했을 거야. 아까 내가 서류 정리하러 온다 그랬지? 이 서류 정리 말하는 거야. 아닌가? 아, 맞아요. 맞지? 아, 응? 그것도 궁금해. 응. 근데 이거는 언니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사기 아마 전과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뒷조사 다 안 해봤죠? 네. 뒷조사 해보면 사기 뭐 사기 전과 몇 사기 전과 몇 뭐 난 사기를 안 쳐봐서 그런 것은 잘 몰라. 근데 언니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믿어놓고 나서 작년에 재작년에 너무 많이 잠 못 자고 소갈이 했을 거야. 맞아요. 그쵸? 진짜 새벽 되면 벌떡 일어나서 여기가 뜨겁다 그래야 되잖아.
여기 심장에. 합병이 날 거야. 응. 이게 합병, 이거 합병 맞아. 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번 짠순이야. 남한테 돈 잘 안 써. 돈 모이면 그냥 저금하기 바쁘고, 그냥 나한테만 쓰는 스타일이지. 내가 굳이, 나 모은 사람은 돈 쓰는 스타일 아니라고. 어? 그건 나쁜 말이 아니니까. 어? 무슨, 남까지 참견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성격 자체가 그렇다고. 근데 그냥 돈에 더블로 벌어진다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때 투자를 한 거라고. 내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내가 운이 나쁜데 있다가 사람 잘 못 골라. 언니가 직접 회사를 알면서 투자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억울해. 맞아요. 더 억울해. 맞아요, 맞아요. 더 억울한데, 난 회사의 그림자도 몰라. 어? 유령회사라고 해야 되지? 언니는 유령회사에, 어? 돈을 넣은 것 뿐이야. 그치? 근데 그 유령회사 돈이 들어갔을까? 아니? 그 사람이 꼬꼬락 한 거야. 내 말 맞을걸? 100% 맞을걸?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 돈 많이 포기했죠? 그쵸? 이미 이거 언니가, 아까 내가 말하자면 서류 종료야. 이거 지금 서류 종료예요. 어떻게 보면 간제만, 언니가 넣었으면 간제예요. 그쵸? 근데 또 한 가지만 물어봐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구설수가 너무 심한가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구설수가 없어요. 구설수가 없다고? 아니, 머리에서 너무 정신이 너무 사나워. 정신 사나워요. 너무 살았다고. 나 한 살은 갖고 여기서 돌리기 심어 돌리는 게 구설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냐면 올해 이직에 운이 있거든요. 당신이. 이직에 운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려고 내가 미리 말해버린 거예요. 당신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여기에 있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딴 데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쵸? 저한테 잘 맞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네. 이것도 잘 맞고, 말하자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네. 사무실 차분히 일하는 것도 잘 맞아요. 어? 그리고 성격이 약간 꼼꼼한 성격이 있어요. 덜렁덜렁. 어쩌다 내가 내 운이 안 좋아서 돈이 날려버렸다 뿐이지. 꼭 성격은 꼼꼼해. 이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유식한들 끝까지, 어? 한번 알아보고 하지. 어? 얘 미련한 짓을 했냐. 3년, 2년 잘 넘겼다. 1년 잘 넘겼다. 뭔 말인지 알겠어? 어? 내 목, 지금 목까지. 어떻게 그게 1억이란 돈이 큰 돈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써. 그치? 그러나, 올 가을부터는 당신이 괜찮아져요. 그래요? 예. 올 가을부터 괜찮아지니까, 이직해도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이직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있는 데에서는, 내가 쫄자로 있으라는 사주가 아닙니다. 내가 한 계단 올라가라는 사주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기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대답 좀 해. 네. 맞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무식하게 점을 보지? 진짜 이렇게 나와. 근데 막상 손님이 와서 조용히 보면 노트북이 틀리네요. 왜? 소리를 안 들으니까. 맞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언니가 더 위로 승진할 수가 있어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단 말을 하는 거예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올해부터는 괜찮단 말을 한 거예요. 가을부터는 내가 괜찮아지시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또 물어볼 거? 저 말년에는 괜찮아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좀 올해부터 좀 풀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 말했잖아. 네. 어쨌든 이것만 조심하세요. 언니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남자만 조심하세요. 남자법 없죠? 너무 없어요. 그 미인의 얼굴로 내가 남자한테 돈 써야 돼요. 남자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인복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인복은, 아까 인복은 있다 했죠? 남자한테 인복이 없는가 봐요, 그러면. 이것은 내 남자의 그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복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많이 공출을, 우리가 절에 가서 뭐,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절을 한다든지, 절 많이 하시고. 나는 자꾸 얘 한 가지 더 내가 언니를 봐주고 싶으면, 딸, 그러는 딸이 뭘까요? 딸? 딸 한 명밖에 없어요. 언니 딸 있어요? 예, 네, 한 명 있어요. 근데 딸. 언니가 말 안 물어봤는데, 내 가슴에 딸, 그런다고. 딸. 딸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잘 챙기세요. 응? 왜 그러냐면, 물어보기 전에 말 나왔다고요. 내가 언니가 아들 있는 딸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런다고 하시면서 딸. 네 딸이나 잘 챙기래. 아, 예. 알아들었어? 아, 예. 네 딸이나 잘 챙겨라. 아, 예. 어? 가도 지금 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 뜻대로 살지를 못하나 봐. 아, 딸이 많이. 많이 자주 전화해주고, 아, 예, 예. 많이 품어주세요. 아, 예. 응? 정신 나간 지 그만하시고. 네, 응? 알겠습니다. 응? 많이 애로하고, 딸이 네.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나 딸 나이 몰라요. 약간의 네. 엄마 속을 세게를 그런 적이에요. 네. 딸이. 네. 그러니까 딸한테 많이 신경 쓰라는 거야. 아, 예. 계속 딸, 이 동자가 딸 이야기해줘. 딸 안 좋으니까 딸 이야기해줘. 지금 그러거든. 아, 네, 네. 알겠죠?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지금 남편하고 끝까지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못 살아요. 언니가 실증 벌써 여기서 가슴속에서 아니다, 아니 여기서 이 사람하고 종집을 찍어야 되겠다 하면서 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 고집을 언니 꺾을 수가 없어요. 네, 고집 세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고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져줬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어. 아니,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좋아요. 응, 응. 한 번이라도. 그러면 언니가 그 사람, 어? 기대면서 울 수라 있을 텐데 네. 그 사람은 자기 딱 판단에 자기가 정리해 놓고 자기만 따로란 딱 그 시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게 더 숨 막혀요. 네, 숨 막혀요. 숨 막혀서 그래서 네 딸이나 잘 챙겨. 딸 그런 거야. 아, 이 네. 미친 거사. 네, 어? 그 아까 나 그랬지. 아까 한심해 했잖아. 네. 네 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어? 네. 어디 그 남자한테 챙기냐 이 소리를 하는 거고 네. 그 남자 총각 아닌지. 그치? 네. 걔는 지 집에 다 챙겨.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맞아요. 진짜. 지 집은 걔는. 내가 많이 속 썩었어요. 어. 그래서 딸 하는 게 괜히 나오고 딸 하는 게 아니야. 걔는 지 집 식구들 다 챙기면서 네. 너랑 그냥 산 것 뿐이야. 알았어? 지가 돈 벌어서 다 그 지 집에 보내. 자식들한테. 네, 맞아, 맞아. 너는 그 사람 내게 살고 있어. 이 정신 넉넉한 거 싸. 어? 내 말 들었으면 따져. 야, 큰 소리 치고 전봤을 때 했지? 자신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안 그래? 맞아요. 어? 자신을, 너 전부 못 보는데 어떻게 큰 소리 치니? 맞아요. 어? 야, 한심한 짓 그만 좀 해라. 착하긴 해요. 야, 씨발, 뭘 찍어버린다? 알겠습니다. 야, 여자랑 살면서 네. 착한 것은 뭐가 착하냐? 본인 딸이 있잖아. 네. 그러면 네 딸한테도 챙겨주면서 새 아빠지? 네. 그게 착한 거고. 네. 지 자식만 오르지. 챙긴 것은 착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네 그 자식한테는 네한테 서만 노릇하라 하면서 지는 위에 쌀밥 노릇 안 하는데. 어? 네. 편 들 거야? 아니요. 어? 내 말 틀렸어? 아니요. 안 틀려. 맞아요. 그 사람 몇 살이야? 나이만 적어. 60. 나이만 적으라고. 띠만 적으라고. 띠. 토끼띠요. 조용히 하고 좀 적어라. 부탁이다. 네. 생일. 63년 8월. 당신 이 사람 절대로 못 이겨.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이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알지? 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 인정? 네, 인정이요. 그치? 네.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네. 그 집에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서 그 집에 남편인지 당신 몰라. 속 모른다고. 지속을 안 내는 사람이야. 아닌가? 네. 그치? 네. 그래서 아까 딸. 어? 동자 가르쳤어. 네 딸이나 잘 챙기고 살아라. 그 남자 챙길 거? 네 딸이나 잘 훗날에. 어? 네 딸한테 원망, 지금도 원망 들어. 원망 듣지 말고 네 딸이나 잘 챙기고 살아. 남자한테 미쳐서 환장병 걸린 여자 같아. 알았어?